지금 이 배치, 초구 배치가 다 놓였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불편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불편한? 실제로 불편한 거죠. 실제로 네. 불편합니까? 속도에도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속도에 민감하다는 건 속도는 사람의 감각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레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2레일에 가깝게, 3레일에 가깝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조금의 차이로 각도가 달라요. 네. 네, 3쿠션에 도착하는 각도 자체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면 공두개반 정도 테이블 중앙 쪽으로 올라오는 건데, 네. 그게 그 정도로 또 이제 차이가 크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뱅크샷 선택을 안 하고 뒤돌려치기나 앞돌리기 선택을 하는 선수도 많이 있고요. 뱅크샷 선택을 했을 때 확실히 성공률은 네.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369나 147에 비해서요. 예. 자, 뱅크샷 선택을 하죠. 지금처럼 속도가 좀 빠르면은 회전력이 덜 작용되고 반발이 좀 많이 작용되고요. 네. 자, 뒤돌리기가 일단 무난해요. 얇은 두께면 충분히 키스를 뺄수 있습니다. 각도가 짧게 들어갔는데요. 짧게 올라오는 코스는 없는 그런 배치였죠. 네.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들어올 수가 없었고, 일반 팬들뿐만 아니라 뭐 주변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모두가 들어올 수 없어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마음 편하게 칠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스롱패브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가족이 와서 응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많이 긴장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잘 퍼져줘야 됩니다. 돌고 천천히 다가가는 흰공 들어갑니다. 오수정 선수도 지금 관중석에서 남편 PBA 투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기용 선수가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덜 부담스러운 응원일 거예요. 그렇죠. 신기용 선수는 뭐 매일같이 따라다니니까요, 거의. 네. 자, 옆돌리기도 회전을 많이 주지 않고 회전을 좀뺀 상태로 두께를 충분히 사용하죠. 네. 네. 일단 이게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예. 이제 회전을 주고 노란 공을 반대쪽 코너 쪽으로 살짝 몰아놓고 회전 준 상황으로 맞추는 게 그만큼 에러폭이 적어요. 네. 자, 비껴치기인가요? 비껴치기를 길게 보는 것 같은데요. 3로 바로. 자, 지금 조금 넘어갔어요. 네. 회전력 억제는 잘했는데 원쿠션을 들어갈 때 조금 밀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죠. 자, 비껴치기입니다. 넘어가는 일 없이 확실하게 처리를 한 스롱패비 선수의 첫 득점. 아직 득점 이후에 좀 배치가 조금 안 좋겠었는데, 일단 비껴치기 성공이 일단 중요하니까요. 예. 횡단.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두께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리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두꺼운 미스를 하게 되고, 네. 이렇게 이제 안 내려가는 것 때문에 얇게 치다 보면은 회전량 조절이 너무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일단 횡단샷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배치입니다. 지금은 두께도 두껍게 맞은 느낌이긴 한데, 애초에 출발을 할 때도, 네. 이 각도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비슷한 기울기였으면 좀더 경쾌하게 쳤을 것 같은데, 출발하는 속도도 약간은 좀
둔한 느낌인 것 같았어요. 내공이 좀 붙어있기 때문에 네. 네, 원활하지가 않죠. 횡단 초이스가 지금 공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예. 대회전이 뭐 없는 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횡단 초이스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아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공을 붙여놓고 네. 거기에서 배팅을 빠르게 주는 연습을 그러니까 임팩트 타이밍이 어쩔 수 없이 앞쪽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 연습을 따로 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처럼 약간 가혹한 조건 속에서 그런 생각이 어떻게 바로바로 나오죠? 딱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자, 밀어서 갑니다. 밀어서 아 이건 보내는 것도 힘든데 자! 자! 와우 정말 야. 소름 돋네요. 예. 저 지금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예. 부채질 좀 해드려야겠는데. 와 정말 자 일단 선택 자체는 공수를 예. 같이 노린 선택이었고 다른 게 칠 게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를 생각한 선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확도가 있게끔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네. 지금 이게 이적구가 코너에 있어도 저렇게 치기가 힘든데 저걸 와. 와, 공 하나하나가 정확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번 3이닝을 딱 3이닝째 3점 치는 거를 봐서는 남자 선수보다 잘 칩니다. 네. 네. 아직 웰컴저축은행 팀원들이 웰컴저축은행 웰뱅 페닉스 팀원들이 본격적으로 함께 모여서 합동 훈련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데 오수정 선수가 거기서 이제 쿠드롱 선수나 비롤리마즈 선수에게 좀 도움을 받으면서 시작한다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성장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오수정 선수는 신경 선수도 바로 옆에 있고 그렇죠. 주위에 또 잘 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 패밀리라고 하나요?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시죠. 네. 성남 패밀리 괜찮네요. 네. 워낙 잘 치는 선수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뭐 배울 수 있는 조건은 원래 좋았었고 이제 네. 더 좋아지겠죠. 스롱 피아비 선수도 초반부터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은데. 자, 피아비 선수가 또 가만히 있을 선수가 아닙니다. 네. 자, 키스를. 키스. 그래도 피아비 선수 표정이 이렇게 차분한 것 같아요. 네. 뭐 흔들리거나 그런 표정 같지는 않고 지금 곡도 이제 키스가 워낙 위험한 공이었거든요. 일단 뭐 스롱 피아비 선수가 LPBA 경력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좀 적을지 몰라도 지난 시즌 1등이 두 번, 2등이 두 번, 3위가 한 번. 성적이 말해주잖아요. 네. 네. 그만큼 경험도 많고 어떻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긴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오. 살짝의 큐미스가 있었나요? 네, 살짝 큐미스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일목적구를 얇게 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네, 저 정도로 공이 안 맞았다는 거는 단순한 디플렉션 현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큐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롱 선수에게 공배치가 아주 좋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바로 들어오면서 득점 성공. 공이 흰 공 쪽 바라보면서 치기는 상당히 불편하고 그럼 빨간 공 쳐야 되는데 한쪽은 가렸어요. 옆돌리기를 살짝 마세성으로 찍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빨간 공 쪽 바라보는 건 많이 무리인가요? 빨간 공으로는 칠 게 비껴치기가 있긴 하지만 네. 일단 가까이 있는 걸 치고 싶죠. 자, 마세성으로 가죠. 지금 약간 파울성이 돼버렸죠. 더블히트처럼 소리가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물론 안 들어가면 뭐 사실 상관없긴 한데 선수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심판들도 이게 파울이다 아니다 좀 확실하게 카운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배치 진짜 좀 얇게 끌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두껍게 바라보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한 점 더 가볍게 올리는 오수정 선수. 스롱피아비 선수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오수정 선수가 굉장히 기백 있는 플레이, 또 안정감 있는 공 구사로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횡단이 상당히 배치가 쉽지는 않은데 네. 횡단 선택인 것 같죠? 일목적구가 상당히 예민한 느낌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이 전진하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이 배치는 안 내려보내기 위한 수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네. 안 내려보내는 데 성공했는데 오히려 너무 그거를 강조했죠. 약간 그 끝이 떨궈지면서 그러면서 배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이 공간으로 키스가 빠지는 상황이에요. 뒤로 돌려치기로 다시 차이를 좁혀나가기 시작합니다. 흰 공이 붙어있긴 하지만 옆돌리기는 뭐 가능은 해 보여요. 네. 자, 일단은 뭐 키스를 자연스럽게 빼놓고 내공 진행을 무난하게 시킨 옆 뒤돌려치기였고 다음 배치가 이런 배치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공이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내공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얇은 두께가 좀 용이해요. 절반 두께 선상에서 컨트롤을 할지 아니면 절반보다 얇게 치면서 할지 세칸 넘는 기울기라는 게 약간 네.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노린 지점에 공 잘 떨궜습니다. 잘 쳤습니다. 네, 네. 성공. 이 정도면 자신이 생각한 두께 당점 스트로크 다 완벽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렇게 일목적구가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곡구 현상을 거의 나지 않게끔 잘 컨트롤을 해준 거죠. 네. 대회전 짧게 구사. 한 점 더 보태면서 5대 6 한 점 차. 확실히 피아비 선수 치는데 안정감이 딱 있습니다. 득점할 때 보면은 딱 맞게끔 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스롱피아비 선수의 득점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높고 장타율도 2.9 뭐 투어에서 손꼽는 가장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득점이 되기 시작하면 다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선수죠. 자, 옆돌리기를 한 바퀴 크게 돌려놓겠죠. 여기서 걸리지 않았고요. 네, 짧아요. 아, 예. 끝이 지금 유지가 안 됐어요. 조금 안쪽으로 실어주는 느낌을 줬어야지 좀 퍼져줬을 것 같은데 뭐 물론 당연히 두께가 좀 더 두꺼워져도 되는 거고요. 네. 자, 회전력을 좀 줄여줬죠. 오히려 밀려서 짧게. 그렇죠. 이게 원투 쿠션 이후에 밀려서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공이 먼저 맞고 밀린 상황을 얘기하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건재 캐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원투 쿠션 이후에 한번 밀려 들어가죠. 피아비 선수 루틴이 참 좋아요. 그래도. 네. 쪽으로 밀고 가나요? 리버스 조금 덜 들어갔네요. 네. 넘어가고 빠져 나오면서 스롱피아비 선수가 친 노란 공 코너 근처로 다가가고요.
타이밍을 잘 살펴야 되는 배치고 타이밍을 살피기 싫어서 두껍게 가기에는 조금 많이 밀고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와, 자, 잘 풀어냈습니다. 오승정 선수 정말 잘 풀어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두께를 선택했는데 잘 피했고 내공도 코스를 잘 만들었고 그리고 뱅크샷 아 지금은 조금 뒤쪽으로 맞으면서 네. 미스를 했고 이러면서 스롱 선수는 찬스볼이 왔습니다. 물론 배치가 난이도가 높진 않지 낮진 않지만 일단은 맞았을 땐 무조건 들어가는 배치가 섰어요. 여기서 노란 공을 두껍게 맞고 치우면서 전진해서 흰 공이 빨간 공 아래쪽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아, 사이로 지나가 버리는 수룡표합이 선수. 5이닝에 3연속 득점 한 차례 만들면서 분위기를 한층 더 치열하게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 후속타가 안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수룡표합이 선수의 다음 뒷공이 오승원 선수가 정말 7개 더 먹었겠었어요. 네. 네. 끝에서 끝입니다. 공이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자, 이 공이 공이 안 맞으면서 오 이거 넣어치기? 네, 피아비 선수에게 너무 좋은 공이 갔어요. 네. 네. 보통 이런 공을 친 땐 진짜 뒤에 벽을 보고 치기도 하거든요. 예. 네. 멀리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 얇은 면은 정말 얇은 두께를 맞춘다 생각하고 쳐야 되기 때문에 저런 미스가 좀 많이 있고 근데 지금 배치가 너무 좋게 섰습니다. 들어가면 7대7 동점. 네. 네. 빠져나갈 틈이 없네요. 네. 그리고 득점 이후에도 다음 배치가 아, 그렇게 쉽지는 않겠군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 아주 깔끔하게 성공을 했고요. 자신감 있게 쳤어요. 네. 네. 다음 배치가 좋은데 큐커리가 안 좋아요. 지금 평소보다 브릿지가 짧아졌죠. 네, 약간 구부린 듯한 모습으로. 네, 브릿지와 반짝 잡고. 네, 내공의 거리가 좀 짧아지면. 흰 공을 건드린 거 많았어요. 흰 공을 건드렸어요 또. 네, 브릿지를 이제 회수하다가 네. 흰 공을 건드리고 말았죠. 근데 지금 흰 공 건들지 않았더라도 아마 조금 짧았을 짧았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내공과 브릿지 거리 있죠. 지금 저 간격이요. 네. 지금 리플레이 정말 잘 잡아주셨는데 저 간격에 따라서 공에 진행하는 개념 자체가 좀 달라져요. 네. 아 지금 보니까 팔에 차고 있는 저 팔찌 있잖아요. 아 저기에 걸렸어요. 팔찌가 예. 만약에 팔찌가 없었으면은 이 살에는 닿지 않는 그 간격으로 네. 지나가고 말았네요. 근데 보통 보면 선수들이 평상시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되게 강조를 해요. 네. 저런 팔찌 같은 거 안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네. 시계를 차고 당구를 치시는 선수들은 꼭 시계를 치고 당구를 쳐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항상 물어보거든요. 시계 안 불편하냐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시계를 차기 시작해 보니까 또 그것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금은 시계 풀고 치면 이상한가요? 네,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당구가 평상시에 익숙함을 계속 갖고 가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발 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뭐 저런 악세사리들도 마찬가지고. 뒤로 돌려치기 그래도 저 정도면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 했는데. 아, 배치 어렵습니다. 네, 놓쳤네요. 빨간 공. 뒤로 돌려치기 얇은 두께를 치려고 하는 건데 먼저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내공이 먼저 나와야죠. 아니네요. 투뱅크를 치려고 한 거네요.
양쪽 뒤돌려치기가 둘 다 어렵기 때문에 아예 뱅크샷을 노려 버렸습니다. 네. 코너를 나오고 강한 충격과 함께 좀 두껍게 맞아서 끌리듯 가면 충분히 뭐 갈 수는 있는 공이긴 해요. 그렇죠. 장쿠션을 한 번 더 맞추고 갔어야겠죠. 네. 네. 정말 씩씩하게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오수정 선수. 두 선수 다 남은 점수 넉 점, 7대 7. 이 배치 대전 안 치고 투뱅크인가요? 대전 뱅크샷인가요? 투뱅크죠. 투뱅크인데 이거 자. 이거 설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만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나오네요. 저기까지 가서 득점이 됩니다. 자, 배치가 일단 대회전이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 투뱅크 연습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배치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 근데 이 공이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네. 일목적구의 용도가 저런 거였군요. 네. 이목적구 꺼내는 용도로. 네. 자, 다시 한번 브릿지가 좀 안 좋습니다. 뱅크샷. 지금은 조금 자세 유지가 너무 안 됐죠? 네. 그리고 딱 저 자세, 아까 전에 그 공 건드렸던 자세랑 좀 비슷하잖아요. 네. 신경이 쓰였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긴 가게에서 출발하는 3뱅크는 회전량을 잘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속도감입니다. 네. 네. 두 가지가 좀 무너져버려서. 자, 일목적구보다는 빨리 가서 네. 득점되고 오밀조밀 공 모였습니다. 되돌리기 뱅크샷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도 오수정 선수에게는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네. 되돌리기 힘 조절해서 잘 치면 공 포지션 어디 많이 난도만 가서 또 괜찮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너무 살살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미스가 나오네요. 조금 서둘러 엎드린다라는 말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시간이 꽤 남았었을 것 같거든요. 이 배치는 어디 도망가지 않는데 네.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속도도 빠르고 지금 비틀면서 나간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네. 회전 주는 반대 방향으로. 자, 지금 공은 오수원 선수가 좀 안타까운 배치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자, 피아비 선수 되돌아오기 뱅크샷이 큐거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되돌리기. 네, 그냥 되돌리기로 갑니다. 공이 나가지 않게 네. 컨트롤이 잘 됐습니다. 선택이 아주 좋았죠. 세트 포인트. 물론 뱅크샷도 상당히 좋지만 지금 이 되돌아오기 같은 경우는 내가 세게만 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아요. 네. 네. 그렇다고 회전을 아끼지 않는다면 안쪽으로 나가지도 않고요. 각도가 참 좋게 서 있는 되돌아오기였습니다. 자, 옆돌리기 스핀볼로 보냈는데요. 넘어가지 않고 들어가면서 11점. 아, 스롱피아비 선수가 1세트 초반에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치는 듯한 오수정 선수의 기에 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후반 가서 오수정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나오며 기회를 잘 만들어냈네요. 근데 정말 보면은 그 한순간의 실수가 항상 승패를 바꾸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세트제 경기는 세트 마지막 막바지쯤에 그 두 개, 한 개를 남겨놓고 미스를 하냐 안 하냐 차이가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난 결승전 때 6세트에서도 뱅크샷 하나 들어갔으면 우승을 할 수 있는 순간에 뱅크샷 놓쳤고 지금도 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뱅크샷을 또 한 번 날리게 됐고 오수정 선수 약간 신경이 쓰이겠어요. 네, 이런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저희는 잠시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